아, 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자문입니다. 오늘은 도시기본계획 내용 안에서도 도시공간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먼저 이제 해당 지역의 도시공간 구조 구상을 살펴봐야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토지 투자에선 도시공간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집을 이사 가더라도 안방에는 침대를 놓고, 그다음에 식탁은 어디에 놓을 것이며, TV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분류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게 도시공간 구조 구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 도시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이제 주로 개발을 시키고, 어디에 신도시를 넣고, 어디에 일자리를 넣을 것인지, 도시는 미리 계획하고 구상 후에 개발을 시킵니다. 그럼 도시공간 구조 구상은 어디에서 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보통 이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조금 찾기가 힘들다면 구글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란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싶다. 그러면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pdf 이렇게까지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pdf까지 꼭 입력해서 자료를 한 번에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받으시면 이와 같이 이제 내용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다운받았다는 과정하에 간단하게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도심 해서 이제 4개의 도심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4개의 도심을 보면 서면, 광복, 해운대, 강서, 이렇게 4개의 도심으로 제일 꼭대기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광복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시키겠다. 뭐 북항 재개발, 부산역 창조 플랫폼 조성 등 도시 재생 사업으로 온도심을 재창조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부산의 중심이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연제구, 우측의 문현동 BIFC와 연계해서 행정 업무 금융 상업의 중심 기능 역할을 하겠다. BIFC가 이제 국제 금융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전 역세권 개발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에서 이제 영상,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향후 이제 해양 관광, 레저, 휴양 레포츠 등 해양 관광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나 마지막 강속으로 보면 부산 광역 경제권 내 산업 및 물류 중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겠다. 우리 강서구 보시면 지사 쪽에 이제 물류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낙동강 시대 도래에 따른 상업 업무 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이 선행되고 있는 평택 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평택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내용이거든요. 거기 내용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 구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공간 구조 구상을 보면, 1도심에서 이제 고덕, 송탄, 남평택, 이렇게 해서 행정복합 국제교류 교육 기능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고덕과 송탄, 남평택 이렇게 해서 한 도심으로 묶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카카오맵 지도거든요. 이처럼 실제 지도에서도 고덕이랑 송탄, 남평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시공간 구조 구상은 과거에 발표된 내용인데, 현재는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면 도시가 이제 그 바뀌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먼저 이제 고덕면에 고덕 신도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도시공간 구조에 나왔던 행정복합 국제교류 교육 기능을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고덕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송탄 쪽에 보시면 평택 브레인시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기존 도심지죠. 평택 시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남평택이라고 하는데, 남평택엔 기존 도심을 확장시켜서 평택 영신지구, 그다음에 동삭 2지구,
1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편에는 이제 소사 3지구 이렇게 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 보시면 이제 과거 시골이었던 곳에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고덕면에 위치한 고덕 신도시 모습입니다. 일군 브랜드 아파트도 들어와 있죠. 다음 이제 송탄 쪽에는 브랜시티 및 일반 산업단지 해서 현재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시면 과거 2010년, 사업이 10년 전인 201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곧 이제 3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총 이제 규모가 146만 평 이렇게 개발이 되고요. 그 브랜시티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학교도 들어옵니다. 아까 도시공간 구조 구상에 교육 기능을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교육 관련된 게 보시면 성균관대 글로벌 캠퍼스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도 3개, 초중 고교 해서 6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복지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평택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고덕과 송탄이 위치한 위쪽으로 시가지가 확장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되고 위쪽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으로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 이렇게 또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구시가지 바로 옆에 신도시를 많이 넣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을 보면 순서가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땅을 평탄화하고, 그다음에 도로 만들고, 그 이제 땅을 또 기업에 분양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업들은 또 건물을 짓고 뭐 아파트나 그런 걸 짓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분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많은 인력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기존 도심지에서 이걸 해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딜 가나 구도심과 신도시는 거의 붙어 있다 보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 이제 개발 방향을 새만금과 좀 비교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평택시는 이제 고덕과 송탄을 뭉쳐서 한 권역을 만들기 위해서 남평택이 이제 시청이 위치해 있거든요. 시청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시킨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아래쪽으로 개발시키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시킨 거예요. 아마 이제 도시공간 구조구상에 이렇게 고덕과 송탄을 한 권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위쪽으로 개발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보면 평택시에서 원했던 도시공간 구조구상처럼 고덕과 송탄, 그다음에 남평택이 행정복합 국제교류 교육 기능이 부여되고 있고, 이미 이제 부여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도시공간 구조 구상에 나왔던 내용처럼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새만금 배후 지역인 구안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만금은 아직 개발 시작 단계라서 평택의 한 5년에서 8년 전 과거 모습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택과 비교해서 도시공간 구조 구상을 한번 잘 살펴보고, 다음 이제 어디가 좋아질지 한번 같이 예측해 보는 겁니다. 먼저 구안군을 보면 이제 1도심에서 구안읍을 중심으로 행안면, 동진면, 계화면을 포함하여 행정, 교육, 문화, 상업,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행안면, 동진면, 계화면을 포함시켜서 행정, 교육, 문화, 상업, 주거 다섯 가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구안군에서는 중심 역할을 할 만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평택도 이제 남평택 기존 도심지 인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1도심이 송탄이랑 고덕이 뭉쳐져 있었잖아요. 새만금 배후 지역 부안군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부안읍을 중심으로 이제 1도심인 동진면과 행안면, 그다음에 계화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읍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도 있고 우측편도 있는데, 굳이 이제 좌측으로 1도심을 지정해 놓고 좌측편으로 발전시키려는 이유도 아마 좌측에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안읍에서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새만금 사업을 가져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안군 내에서도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주 도심을 좌측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개발을 시키는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부안군 도시 공간 구조 구상처럼 기존 시가지에 있는 비어있는 땅에 만약 신도시 계획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까운 접해 있는 위치인 주거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땅값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시가지는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길 동안 필요한 의식주 역할을 할 만한 상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권들이 생겨나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계획을 보면 기존 구시가지 바로 옆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복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곳 위주로 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 의복리 주거지 상업지 쪽이 더 많이 발전하고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과거 이제 평택시도 마찬가지. 기존 시가지는 손을 대지 않고 비워져 있는 자연녹지나 이제 생산녹지 위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과거랑 미래를 같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땅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발전 계획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 구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보시면 돼요. 평택을 보고 이제 새만금을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본다고 하면 분명 많은 공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할 게 우리는 투자할 때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신도시 만든다고 국가에서 보상금 주고 수용해 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보상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투자 방법은 안될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큰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제 공시지가 및 시세만큼만 딱 보상해주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은 가까운 인접지 또는 메인도로 접해 있는 주거지, 상업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땅이나 혹은 이제 뒷블럭 또는 뒷뒷블럭까지만 손을 대어야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나무 회원분들은 공부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땅 찾으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